자, 일단은 아까 봤지만 여기서부터 일단은 이해가 안 돼요. 네, 사장님 말에 전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게 왜 김치찜이야? 짜글이도 아니고. 이거 보세요. 김치찌개, 일반적인 김치찌개보다 국물이 훨씬 많아요.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무의식 중에 저한테 힌트를 여러 가지 줬지만 이 고기 삶은 지 며칠 된 거지, 지금. 나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. 일단은 아니지. 내가 먼저 먹고 판단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우리 김치찌개의 독보적인 여신 정인선 씨 이리 오세요. 예. 자,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네. 다녀오세요. 아, 네. 안녕하십니까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김치찌개 좋아해? 김치찌개 좋아하죠. 김치찜? 김치찜도 좋아합니다. 짜글이 먹어봤어요? 짜글이는 제대로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짜글이가 궁금했어요, 뭔지. 내가 먼저 얘기하면 선입견이 있어서 그럴까 봐. 인선 씨부터 먼저 맛을 보고. 뭐 딱 봤을 때 느낌이 뭐예요? 김치찌개요. 김치찌개? 김치찌개 느낌이 많다. 자, 먹어봐요. 먹겠습니다. 1인분 시켜서 둘이 먹으면 안 돼요. 우리는 이거 지금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까 일찍 왔으면 2인분 시킬 걸. 자, 고기 맛 한번 봅니다. 어? 왜? 뜨거워서? 아닌가 보다. 뜨거운 게 아니야? 고기에서. 여기서 똠양꿍 같은 맛이 나는 것 같은데. 똠양꿍? 약간 시큼한 맛이 난다는 얘긴데. 고기에서 똠양꿍 맛이 난다고? 씹다가 불현듯. 그래? 예, 뭔가 그런 향신료 같은? 국물은? 국물은 김치국이요.